오늘 출근하러 가는 길은 유달리 마음이 가벼웠어요.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여튼 가는 길 내내 발걸음이 가벼웠고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마구마구 생겼습니다. 출근해서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저는 바로 커피숍으로 이동을 했어요. 아직은 사무실이 없어서 커피숍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업무를 보고 식당을 가야겠죠. 아침에 제 기분이 맞았나 봐요. 입장하자마자부터 많은 손님들이 대기하고 계셨습니다.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만석이란 참 감사한 일이겠죠? 지금부터는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손님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보니까 제 덩치가 정말 크네요. 점심 업무를 마치고 잠깐 산책길에 올랐어요. 산책길에 돌아온 길에 영상에서 배운 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습니다. 아직까지 좀 미숙하기는 한데 그래도 해보니까 뭔가 신선한 느낌? 뭐 여튼 그렇게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제는 저녁 장사를 시작하는데요. 시작하자마자 다행히 만석이 됐네요. 다 5시 40분에 만석이 됐고 대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이 구석에 있는 식당을 어떻게 알고 다 들어오셨는지 참 감사했어요.